서보세요. 쓸 때 자기 골반만 앞으로 밀어주듯이 하면서요. 대체로 보면은 두 번째 분은 발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 엉덩이는 뒤로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. 상체 무게가 뒤로 가 있고 발은 약간 앞으로 가 있고,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. 그리고 맨 앞에 분은 등자가 좀 짧은 겁니다. 나중에 보시고 판단하세요.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앉아보세요. 지금 등자가 괜찮아요. 두 칸 정도 더 늘리셔야 돼요. 예, 그렇게 너무 많이 일어나셔도 위험합니다. 예. 근데 다리 자세 있죠? 다리 자세는 등자 뺐을 때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. 맨 앞에 분은 상체가 많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 자세요. 자, 두 번째 분은 서가지고 전경 자세 취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발이 자꾸 뒤로만 막 가려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쏟아지려고 그러죠.
뒤꿈치로 더 내리 누르면서 일어서 보세요. 뒤꿈치를 더 내리 누르면서. 첫 번째 분도 종아리 조금 더 조여 주세요. 말을 갖다 더 안아 주세요, 말을. 자, 맨 뒤에 분 앞으로 가 볼게요. 자, 정경 자세. 주먹 당기지 말고 고삐 당기지 말고 잘 타네. 허벅지 더 조여줘야죠. 종아리 더 뒤로, 종아리는 더 뒤로 가지고, 종아리는 더 뒤로. 그렇죠. 허벅지만 더 받쳐주면서 더 잡아줘야 돼요. 또 주먹하고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간다. 허리 있죠? 허벅지를 더 꾹 잡아주세요. 발목에 힘 빼주시고 허벅지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쭉쭉 밀어주시는 겁니다. 한 박자에 한 번씩. 동작 전에 통과시키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. 그래야지 얘가 숙이기도 하더라고요. 숙여가지고 이걸 끈을 밟아버려요. 끊어져버려요. 여기다 풀까요? 그냥 그 앞에. 예. 얘 놔두면 재밌겠어.